얼마 전에 동생이랑 그 홍콩 만점 리뷰했잖아요. 매일 왔습니다. 더본 거리아에서. 어, 소녀가 돼. 뭐 오니가 돼. 뭐 맞네. 뭐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근데 요즘 이런 밈이나 유행어도 출처 모르면 약간 막 따라 쓰기가 되게 조심스러워. 이상한데 출처면 어떡해. 되게 조심스러워. 재밌어 보여서 따라 썼더니 알고 보니까 뭐 저기 어디 아주 깊고 깊숙한 음지빨이야. 이러면 이제 참 나 우리 인절손이 딱 그거야. 아 인생 절반 손해봤어 라는 밈이 유행어가 되게 돌았거든요. 나도 인스타에서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뭔가 출처가 모르는데 뭔가 그 쎄한 느낌이 들었고 안 썼단 말이지. 알고 보니까 인생 절반 손해봤어가 이제 출처가 야한 만화더라고. 야망가 그러지. 망가라는 표현이 맞다. 대사도 정말 그거였습니다. 이제 야망가 인생 절반을 왜 손해봤겠니. 이런 걸 이 나이까지 모르다니 인생 절반 손해봤어. 약간 이런 대사였단 말이지. 와 절대 안 쓰잖아. 사람 되게 천박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방금 저 표현도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나도 웬만하면 유래를 알고 쓰려 그러는데 다 얘기가 힘들죠.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줘. 그러니까 뭔가 출처를 모르고 쓸 수도 있을 법한데 모르고 썼다면 이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거 최대한 덜 써야지. 그래서 아 근데 여러분들 쓰는 대부분의 유형어가 커뮤빨이긴 해요. 중요한 건 그거지. 커뮤빨인데 커뮤빨이랑 상관없어. 근데 커뮤에서 너무나 안 좋은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조심해서 다뤄야지. 근데 이제 커뮤빨인데 너무 대중화돼 버렸다 이러면 그냥 쓰죠. 더 이상 이제 그 기존의 의미가 많이 희석이 돼버리면 보험을만 써야겠다고? 싫은데? 난 유행어 존나 쓸 건데. 가자! 주악곡주의 발음 개힘들다고? 첫 곡지! 이보세요 이보세요. 인터넷에 제가 하루에 얼마나 하는데 그걸 모를까봐 제가 첫 곡지! 뭐 좀 비슷하게 오는 거 있어 맨날. 주둥님 그거 아세요? 한쪽 눈 감고 볼 찌르고 혓바닥 내미는 거 안 되는 거 아세요? 세세 씨발 세. 그거 방금 썸네일 쓸게요 오늘. 100테만 좀 지워주세요.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남자들은 젖꼭지가 왜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여사님께서 포유류니까 있는데 점점 퇴화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뒤에는 묵꼭지 인간이 나올까? 궁금하지 않아? 아니 왜 꼬리뼈는 지금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잖아. 꼭지도 이제 어... 어? 야 너 꼬리뼈 있어? 너 만져봐. 어 있네? 친구끼리 이런 거 하잖아. 나중에 한 천년 뒤에 몇천 년 뒤에 야 너 젖꼭지 있어? 아니 나 없는데. 너 있어? 만져볼래? 아니 안 그래도 어떤 세븐틴 팬분이 내 영상을 퍼갖고 올리셨더라고. 그 영상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태모 에스쿱스라고 그러잖아. 불쾌해야 되는지 좋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씨발. 아 열받아. 애들이 막 DM으로 계속 보낸다고. 막 태모쿱스 알리쿱스 막 이자로 자꾸 DM 보내는데 열받아 죽겠네 지금 씨발. 하지 말라고! 아이돌을 자꾸 저한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발 씨발.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에스쿱스보단 이 친구들이 마음이 편해요. 편하게 생겼잖아. 매니지먼트 숲이랑 인방 숲이랑 상표권 분쟁 있다고? 매니지먼트 숲은 어딘데? 배우 속사 이름이야? 누구누구 속대인데? 신세현 배우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아프리카가 숲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제 아 우리 이미지 좀 그래 하지마! 이렇게 된 거임? 신세현이 맞아. 아프리카가 잘못하면 야야야야 그거 뭐 들어보지도 않고 씨발 그거 정신. 신세경이랑 아프리카랑 싸운 게 아니라 신세경 소속사랑 싸운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얘. 신세경이 맞아. 저렇게 사람이 단호할 수가. 수지도 있음. 수지도 맞아. 야 지금 아프리카 누구 있어? 야! 와나나! 기우맨! 공파리파! 뭐 셋 다 멋진 BJ지만은 수지 공유 좀 셋 다. 요즘 해외 유저들이 한국 유저들 욕하는 법. 게임인가 봐요? 게임에서? 망한 한국인은 게임을 하지 말고 빨리 아이를 낳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없어진다. 오지랖이야 씨발. 안 그래도 어른들도 존나 뭐라 그러는데 씨. 외국인만 오지랖이네 이제. 뭔 상관이네요 내가.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자기네 사회에서는 애국하는 거야 그 새끼들. 존나 애국하는 거야 그거. 우리는 러브보고 보고 배워야 됩니다. 러브보고 이름 그대로 러브잖아. 우리나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 요즘 너무 사랑하지 못해. 사랑한 마음이 아 그냥 말라 비틀어졌어. 느껴져? 다들 너무 화나 있는 게. 난 이게 코로나 때부터 느꼈거든.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제 가둬져 있으니까 화가 좀 많이 쌓였나 보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점점 사람들이 화가 가득가득 차는 게 느껴져갖고 진짜 막 그게 느껴져. 이거 화 어디다 풀지? 이게 느껴져갖고 우리는 러브보고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기반으로 번성해야 됩니다. 러브버그 여기서 배운다. 단점 배우지 말아야 될 것.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은 조금 안 배우면 좋겠죠? 남친이랑 CC인데 소문 안 좋게 날 줄 몰랐어. 별명 러브버그. 러브버그 씨발.
얼마 전에 동생이랑 그 홍콩 만점 리뷰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억발을 한 게 아니고 받은 거 일절 없거든요. 그냥 진짜 동네 짜장면 집보다 홍콩 만점이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어 괜찮아지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어? 백종원님 보고 계세요? 난 오늘부터 백종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지금부터 나와 백종원을 한번 일자로 간주한다. 막 이 지랄 했잖아. 매일 왔습니다. 더본거리아에서 누가 그런 댓글 달더라고. 뒷광고 왔다고. 뒷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쪽에서 감동받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단순 선물을 제공드리는 것이며 콘텐츠에 노출하실 필요가 없으니 가벼운 마음. 아니요 할 건데요. 백종원 쪽쪽 빨아먹을 건데요. 중국 매미가 나무 수액 빨아먹듯이 쪽쪽 다 빨아먹을 건데요. 여튼 그래서 더본코리아 모바일 선물권을 주신다고. 나는 오늘부터 백종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오늘부터 지지관계에서 벗어나 백종원과 나는 한몸일체가 된다. 백종원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백종원 나의 사랑, 백종원 나의 빛, 백종원 나의 어둠, 백종원 나의 삶, 백종원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안식, 나의 영혼, 백종원 나. 여튼 더본코리아 사랑합니다. 음료수 백다방. 짜장면 홍콩반점, 우동은 역전우송. 아 뭐 대한민국 백종원 공화국이야? 개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만해! 야 나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유튜브 하면서 지금 브이로그 채널 하지, 뭐 릴스도 하지, 쇼츠도 하지, 게임도 하지, 본 채널도 하지, 뭐 틱톡도 하지 이랬고 아 나 너무 욕심부려갖고 여러 개 다 갖고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백종원님 보니까 이야! 백종원 나! 다이어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지금 다이어트 식단을 꽤나 진심으로 하고 있었고 짜장면은 당분간 어? 아 근데 이거 받은 김에 우리 한번 짜장 밥 먹방을 한번 해볼까요? 짬뽕 리뷰 하시면 그거 같다. 짬뽕 리뷰 하신대? 아 그래? 오피셜 떴어? 죽였다. 오케이 오케이 딱대 바로 들어와. 왜냐면 나로 조회수 개잘 뽑았거든요. 먹방이 조회수가 잘 나올까? 개잘 나왔어. 쇼츠도 잘 나왔어.